Nice Game TV.자, 이제 2부! 네. 2부에서는 뭐를? 1부가 그렇게 진지하진 않았지만 자유롭게 좀 얘기합시다. 아, 진짜 편하게. 너는 얘기라도 해. 무슨 얘기라도 줘. 이 스튜디오 인테리어가 정말 훌륭한 것 같아. 저 여백의 비를 보여주는 시계와 진짜 어떻게 이런 방송이 있을 수가 있지? 단군은 뭐라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단군이 좋아하는 주제인 지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주제로 가볼까? 뭐야?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 티모 아리 라이즈? 티아라? 함정카드? 티아라? 티아라 사건은 과연 누가 잘못한 걸까? 나는 몰라.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좀 나라가 오버하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나라 오버하는데 누가 잘못한 거야? 시발점에 대한 건 우리가 진실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사실은. 네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나는 정말. 왜냐면 그쪽에는 믿을 게 없거든 하나도. 근데 확실한 건 대처는 잘못됐어. 어, 그건 확실해. 계약 해지를 한 건 잘못이야. 그래, 그건 잘못이야. 근데 왕따를 시켰다는 전제로 보면은 시킨 것도 잘못이고 그 뒤에 소속사도 잘못이야. 근데 지나치게 이 거를 또 왕따시키고 있는 네티즌들도 나는 문제라고 봐. 왜냐면은 이게 그냥 어설프게 묻히지만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슈를 시키고 공론화를 시키고 이게 뭔가 분위기가 잘못됐다 싶으면 그때 확 치고 나가는 이런 건 필요한데. 네가 생각할 때 그럼 범인은 네티즌이야? 네티즌 잘못하고 네티즌이 있어. 네티즌이 잘못한 거야? 잘못하고 있죠 지금. 네티즌이야? 아까 그러니까 네티즌이 잘못한 건 아니야. 일을 버린 건 네티즌은 아니야. 티아라 사건의 핵심은 네티즌이야? 아, 그런 건 아닌데. 좀 이상해. 뭐라나 봐. 이상해. 상태만 잘못이야. 그때 스카웃 왜 했어? 스카웃 왜 했어? 하고 왜 졌어 왜? 내가 응원했는데 이기라고. 좀 나는 적당히 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팬이었는데. 나는 이제 뭔가 이상하긴 해. 근데 뭐가? 그 계약서가 좀 이상하잖아요. 맨 똑같이 안 좋게 끝나잖아요 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걔네 말고 또 남규리도 있어. 남규리 또 최동아 있어? 최동아도 있어? 근데 남규리는 완전 팝 그거라 평행이론? 가슴 노출 화영도 가슴 노출 남규리도 가슴 노출. 오 이거 비틀즈 코드 찍어야겠는데?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약간 있어요. 오 진짜? 네 그 둘이 진짜 똑같이, 평행이론이다.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네. 오 가슴 노출. 근데 가슴 노출이라는 거 진짜 한 100년 하면 나올까 말까 방송사고인데 똑같은 기획사 똑같은 걸로 그렇게 나와서 똑같이 나가고 그렇죠 그걸로 확 이슈가 돼서 둘이 탈퇴하고 탈퇴했는데 둘 다 안 좋게 끝나고. 오! 너 관심사 많네! 연예계 얘기 나오니까 입이 터지네. 삼중 인격이네! 오! 댓글이 있다고. 오! 이게 왜 나와? 자료화면이죠? 이게 아니라. 이슈가 그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야, 저기요. 평소에 조용한 낯을 많이 가리네. 그죠 이제 자기 놈. 또 말이 없어졌네. 아 진짜 이거 삭제해야 되는데. 진짜 언젠가 내가 하드디스크 하면 뒤 없는다 진짜. 원본이 있어 불법한텐. 불법 블로그가 있냐나. 검색하면 불법 블로그가 제일 먼저 검색돼. 여러분 네이버에서 단군앗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그 어제 장인어른 방송할 때 단군 검색해봤는데 뜨더라고. 연관 검색으로 막 뭐 단군 방송 단군 해설 단군 애로에 단군 하시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조를 단군앗으로 능멸하는. 혹시라도 그 한국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어진 외국인이 단군을 이렇게 검색을 했어. 단군 할 수 있어. 아, 뭔가 그 뜨거웠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가? 단군 하? 오 마이 갓!
뒤쪽에 있어. 앞쪽에 없어. 뒤쪽에 있다고. 맨 처음에 당근 할아버지가 있어. 아. 당근 시조 막 이렇게 있어. 지금 검색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니, 그러면 그래서 남규리랑 화영이랑. 그러니까 뭔가 기획사, 그러니까 기획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잘못. 왕따는 사실이다? 아, 왕따는 사실인 게 아니라 기획사, 항상 기획사의 대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 최동화, 남규리. 그리고 이번에 화영. 최동화는 얼마 전에 자살. 네, 자살했잖아요, 그는 또. 자살선을 남기니까 뭐 일집 한창 뜰 때도 자기는 신문 배달하면서 어렵게 살았다고. 오? 그런 진짜? 얘기, 네, 그런 얘기 있었어. 자서전에 다 나왔던 얘기고? 다 나왔던 얘기고 뭐 지난 얘기고. 그러니까 기획사 자체가 좋게 끝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잘못했고 뭐 이쪽으로 잘못했다고 떠나서 대처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거죠. 항상 똑같은 식으로 잘못되니까. 조성모도 그렇고. 조성모는? 조성모도 뭔데? 그렇게 했어. 어? 좋지 않게 끝났잖아요. 모르는 게 없다. 재계약을 안 하고. 모르는 게 없네? 역시 진짜 모르는 역시 게 없어. 역시 마성이다, 그분. 그럼 아니, 그럼 검색만 하고 나오는 거야. 검색만 하고 나와. 검색만 나와. 대처가 잘못됐다, 소속사. 소속사가 범인이야, 소속사 범인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뭔가 풀지 않고. 당군 나이, 당군 쇼핑몰, 낙겜 당군. 당구나. 당구나. 야, 그래도 네가 당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당군 할아버지 앞에 있네. 어. 당군 LOL 당군이 당군하던 당군 할아버지보다 뒤에 있긴 하다. 당군 나이, 당군 쇼핑몰. 당군 쇼핑몰은 뭐야? 쇼핑몰 그 빈티지몰 하던 당군. 아니, 아, 당군닷컴. 당군닷컴이 있구나. 제 팬클럽 해야 돼. 제 팬클럽이에요, 거기가. 빗돌도 있네. 관련 영광 검색어. 아, 다행이다. 두 칸 띄어 있다. 당군하시랑. 아, 제가 이거 왜 검색하는데 지금 이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 불법쟁이. 조회수 안 뜨나 동영상? 그만해. 아무튼 그냥 물타듯이 다음 얘기. 아까 저희끼리 잠깐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LOL 중계진에 관한 이야기. 아, 요거 재밌지. 나는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일단 그러면은 타 중계진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거는 좀 뒤로 밀어놓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냥 여기 없는 사람들? 다빈치 루니어스? 여기 오케이. 일단 여기 있는데? 그럼 순서를 다빈치 루니어스부터 좀 까자 우리. 여기 없는 사람? 여기 없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다빈치는 지금 부산에 내려갔어요. 다빈치는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집이 부산이라 부산에 내려갔고. 집이 부산이라는 건 아마 대부분이 아시겠지? 방송 한 번만 봤으면. 요즘 뭐 안 보인다 뭐 잘렸냐 이런 그런 거 아니고. 잘리고 자시고 없어요. 다빈치는 나이스게임팀 직원이 아니에요. 일용직이에요. 네. 근데 출연할 때마다 출연료를 받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부산에 내려갔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다빈치 얘기 재미없다. 그러네. 루니어스도 별로 재미없어. 미안해. 얘기하기가. 다빈치는 여기 있는 우리 해설을 까는 것도 이상해. 난 뭐, 난 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난 아까랑 얘기가 다르네. 어? 우리끼리 얘기할 때랑 다르잖아. 회인들이랑 얘기가 다르네. 뭐야 이거. 기회주의자야. 무슨 이제 네티즌의 공격을 무슨 정면으로 뭐 어쩌고. 그러니까 와 아까 얘기가 달라. 자기 혼자 쏙 빠져다가. 나는 일단은 나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블의 전영준, 용준 형님하고 철민 형님이 거의 이제 e스포츠 캐스터인 양대 산맥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중립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한 게임을 많이 하지 않는다. 나는 그거는 그분들의 스타일이고. 나는 무조건 내가 중계하는 거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시청자분들은 홀스 형님의 자기 자랑은 입에 단내가 나도록 들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단점. 뭐라 그러냐면 왜 자꾸 해설의 영역을 자꾸 들어가느냐. 근데 해설의 영역을 내가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같은데라고
내가 중계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 이상한가?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 단점을 얘기하라고. 아까 그게 단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게 단점 아니다? 아니야. 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점을 얘기하라고 이제. 그게 단점이야. 없어 나는 단점이. 그게 단점이라고 형 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거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나는 궁금한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게임을 많이 해봤으니까 궁금한 거야. 근데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 이거 아닌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안 그래 이건 이건 거 같은데라고 얘기하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 아 이거는 이건데 아 미리 소리가 진짜 세네요. 셉니다. 나 오늘도 세다는 걸 확인하고 왔거든. 나는 사실 홀씨 형이 좋은 게 내가 해설을 덜해도 돼서 좋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끗 차이야. 거기서 생각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그렇지 않나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걸 넘겨야 되는데 결론을 내. 그러면은 근데 그건 있었어. 카오스 때는. 사실 카오스는 너무 내가 하기에는 어려워서 카오스는 많이 안 했는데 워낙에 오랜 시간에 중계를 하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나 이런 걸 잘 모르면서 맞아. 많이 껴든 게 있지. 그래서 사실 욕을 먹은 건 그건 나도 인정해. 많이 틀렸죠.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이제 LOL은 LOL은 뭐냐면 시내에서 그게 맞거든. 근데 내가 노는 동네에서는 이 부분이 맞아. 단점이 없다. 근데 그니까 심해서 그게 맞는 것도 맞는데 그런 부분을 이만한 요소에서 잠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데 뭔가 형이 딱 꽂혀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은 시청자들이 이거를 안 좋다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해설이 틀려서 그렇대잖아. 심해에서의 해설조차도 틀리다. 그건 이제 카피도의 지론이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한 끗 차이 거기서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바톤을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설이 말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캐스트의 능력이라고 근데 생각하는데 이게 그게 잘못하면 그것도 진짜 한끗 차이인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해설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걸 수도 있거든. 그럼 그 해설이 문제지. 응? 근데 그게 만약에 캐스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 정도로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계속 하는데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면 어느 정도 좀 약간 심도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해설한테 그냥 방송 중 생방송 중에 툭 던진다. 근데 그거를 대답을 갑자기 생각한 대답 얼버무렸다. 그럼 누가 까이냐? 해설이 엄청 못한다고 까인다. 그러면 사실 중계진으로서 그거는 절대 해설은 안 되는 거거든. 나는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지. 그건 그거를 대답하지 못하면 해설이 잘못된 거지.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는 건 조금 해설이 모든 걸 알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형이 틀린 정보를 필터링 안 하고 바로 하는 거는 근데 그렇게 아니지. 되면 어떻게 되면 채팅창에서 올라와. 아 그럼 그렇군요 나고 그럼 바로 바꿔.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설 겸 캐스터라고 그러진 계신다? 않지. 결론이 안 나. 돌아 계속 잘못된 게 나오면은 이거를 해설이 완벽하게 진짜 정색하면서라도 까고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해설들이 못 그래 그거를. 맞는 말을 하니까.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홀소리를 했는데도 옆에서 못 까고 들어가. 나는 틀렸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해설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고. 나는 굉장히 내 대신에 해설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근데 LOL은 확실히 카오스보다는 덜한 거는 맞고 근데 이제 그런 거지 덜한 게 이 정도입니다. 그 LOL 커뮤니티 이렇게 보면 그냥 그거조차 내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진행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틀려서 했으면은 그냥 무조건 까는 거고 그러니까 맞는 말을 했어도 그건 해설의 영역인데 자꾸 캐스터가 자꾸 넘어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말을 하면 캐스터든 해설이든 당연히 까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나 지금 권력의 줄을 잡은 정열매이 됐어. 그러니까 맞는 말을 틀린 말을 하면 캐스터든 해설이든 당연히 까이는 거는 그건 당연히 까여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 그냥 해설이 할 영역과 캐스터의 영역, 그 캐스터는 캐스터의 영역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용준 김철민처럼 난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나도 지금 좋아요. 나는 권력에 난 줄 꽉 잡고 그거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 한 끗 차이. 그러니까 그것만 좀 더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 이거를 근데 당근도 그렇게 하지 않나? 저는 정확히 지킵니다. 지킨다고? 네. 당근 형은 엄청나게 많은 단점들이 있는데 그걸 다 뛰어넘는 장점 하나가 진짜 게임을 좋아해 그냥.
우리 다 좋아해. 나 근데 나는 예전에도 당근 형을 칭찬했던 게 뭐냐면은 아 왜 그래? 막 되게 시킨 거 많이 하고 시킨 거 같잖아. 되게 말도 안 돼. 아, 시킨 거 같잖아. 너는 되게 지금 잘못된 줄을 잡고 있는 거야. 나 싸우 도와줄이야. 아니 진짜 이 얘기는 내가 한번 꼭 해주고 싶은 게 당근의 장점이 개드립 저질드립 막 핫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이죠 얼굴. 옆에서 같이 중계하는 사람을 신나게 만들어. 맨날 옆에서 막 빨리 이러면서 해 혼자. 근데 웃긴 거는 나랑 같이 하면 그걸 안 해. 형은 하는 건 제가 해설이잖아요. 아니 해설을 안 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놀아도 되는 거여도 내가 같이 있잖아. 그럼 안 해. 그러니까 얘랑 나랑 안지가 벌써 거의 7년째인데 아직도 나를 어색하게 생각한다니까. 7년에서 1년 빼야지. 빼고. 그러니까 알았던 게 시간 됐는데. 알았던 게 지금 1년 반 빼고. 그러니까 내가 빠지고 단군이 들어가면 왜 막 날아다녀? 근데 내가 끼고 단군이 있으면 내 어색해. 재미가 없어. 주말에 단군 인색 빼고. 캐스터니까 서로 겹치는 건 거의 없는데. 이중인격? 상사와 부하의 뭐 어떤 그런 어떤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빗돌이랑 갈 때 하여튼 제일 개지랄이야 쟤. 둘이서 날라다니지. 그래서 장인어른이 난리가 난 거야. 빗돌이 저를 잘 아니까 제가 맞춰주는 거야. 잘 맞춰. 힘들어 솔직히 좀. 나도 더 힘들어. 너 근데 I say 나는 for, 이거야. I say back you say 하지 마. 이런 식이야. 여러분 안 보신 분들 장인어른 웹툰편 꼭 보십시오. 그렇죠. 거지 같아. 뭐 그런 것들이 단군은 확실히 그 혼자서 날뛰게 놔두면 진짜 재밌는데 나랑 같이 하면은 내가 그렇게 날뛰지를 못해. 그건 좀 아쉬워. 나 확실히 그 단군이 다빈치랑 같이 있을 때 리얼과 예능 그 사이를 분간을 못하겠어. 어디까지가 예능이고 어디까지가 리얼인지 정말 분간이 안 돼. 먹어. 뭐야? 방송 욕심 있어. 응. 여기서 얘기해. 카메라 잡고 앉으세요. 수원이한테 넘겨요. 앉아. 앉아. 자막이 필요 없어. 그냥 앉아. 부금 틀고 있어. 아 부금 나와?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찮아. 여러분 고품격 LOL 토크쇼 롤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네. 중계진 얘기를 이제 내 얘기를 했고 근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 정보를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고쳐야 돼 그거는. 근데 그런 해설의 형이... 영역을 어느 정도 그거, 이제 자꾸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자체를 뭐라고 하는 사람을 없고 예를 들어서 형이 맞는 소리가 90%면서 침범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까는 사람은 없을 거야 사실. 그래서 나는 사실 내 해설할 때 내가 홀스 형의 역할을 대신해서 내가 질문하잖아. 해설할 때 그 진영이 대답하고 지금 저게 어떤 상황인가 물어본다고. 내가 그 역할을 가지고 해주고 있다니까. 나 그래서 나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형이 좀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어. 해설을 못하면 해설 까야 돼 그거는. 근데 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해설을 병신 만드는 질문을 그냥 예고도 없이. 아 그치. 해설을 바보로 만들면 안 돼. 아니야 근데 이 결과가 뭐냐면은 형이 만약에 무슨 소리인데 옆에서 제대로 정정도 못했어. 같이 병신이 돼 그러면. 아니 그니까 근데 그거는 해설을 순식간에 정정이 돼. 세팅창에서 정정 다 해줘. 아 바로 아 근데, 맞죠 이거죠. 아 어차피 해설도 질문인데 답을 못해. 채팅창 읽으면 해설이 돼. 그럼 그건 맞아.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나는 해설의 역량이라고 봐. 홀동 역학 위치 전환기. 홀동 역할 위치 전환기. 왜냐면 나는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설을 시작했고 지금도 잘 모르고 상태를 잘 알지. 그리고 옛날이랑은 다르게 해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이제 스타1을 해설할 때는 정말로 난 이제 프로게이머의 시선에서 프로게이머의 마음을 손끝에서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그걸 해야지만 해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나는 사실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옆집 동네 형이 게임 좀 잘하는 형이 얘기해주는 거야. 리그를 보면서 저거는 쟤네들 저런 생각하고 있어서 저러는 거야. 와 이 새끼들 잘하네. 흥 좀 돋아주고 조금 아는 척 해주면서 심심하지는 않게끔 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나는 잡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나는 홀스 형이 좋아. 나도 사실은 약간 그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뭐 e스포츠가 이렇고 뭐 이런 어떤 좀 어렵고 딱딱한 것보다 나이스 게임 팀이 갖고 있는 강점이기도 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이스게임 TV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들 중에 나이스게임을 몰랐던 사람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 때문에 나이스게임 때 알게 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쟤네는 왜 이렇게 싸구려냐 싸구려네 은근히 은근히 방송은 하고 싶은데 어쨌든 출연 이 연출을 여러분 없으니까 성장 부재 얘기는 올라왔는데 왜 달려라 금장까지 얘기는 하나도 안 올라와 마음에 가고 있더라고 실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구려냐 뭐 쟤네는 저렇게 3류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고 이런 중계 스타일이든 방송도 이런 스타일이 좋고 굳이 왜 딱딱하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도 스타크래프트 해설을 할 때는 해설자란 프로게이머의 마음을 입으로 얘기해주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나에게 이제 해설자라는 역할을 물어보면 나는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냥 그 역할에 그래서 내가 맨날 흑화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제 다른 챔피언들을 파는 것보다는 판티엄만 파고 있는 거고 그래도 오히려 더 재미 시청자분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쨌든 뭐 해설의 정확도나 이런 거는 빗돌이 뭐 알아서 하겠지 그치 빗돌이 깊 해설의 정말 마음 편하게 해설의 깊이나 뭐 캐스터가 이런 얘기했을 때 좀 뭐 틀렸다 그러면 정정해도 빗돌이 알아서 하겠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해요 빗돌이 확실히 말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머리 회전이 되게 빠른 것 같아 회전할 공간이 커가지고 그래서 2 캐스터 1 해설 조합이 지금 날로 먹는 줄 알아 둘이 자리 바꿔가면서 하고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지금 단점은 일단은 선수들의 시점을 내가 정확히 아직 이해를 못했다 왜냐면 그거는 내가 선수들이랑 교류를 하고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그런 어떤 경기 자체를 내가 엄청나게 많이 보면서 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선수라면은 이 정도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를 내뱉는데 그게 100% 맞는다고 그 확정을 못하겠어 그래서 좀 선수들이랑도 친분을 많이 쌓고 실제 선수들 경기를 좀 많이 보면서 시간이 좀 해결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해설에 대해서 내 지론은 뭐냐면은 선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걸 뛰어넘어서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해설은 게임의 수준 자체를 올릴 수 있는 해설이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보다도 오히려 더 한 발짝 왜냐면은 선수들은 내 눈앞에 있는 이게 보이는 반면에 해설은 항상 전체 시점에서 이거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수들은 입장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진짜 이 선수 이걸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요 그리고 실제 내 말대로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그러면은 그걸 얘네가 모니터링을 하고 다른 팀에서도 봤을 때도 아 내가 저 입장이 되면 저걸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좀 게임 수준을 캐리할 수 있는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주댕이는 잘 털어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까 잘할 거야 너는 지금까지 뭐 당근 얘기했으니까 넘어갈래? 나는 또 당근이 좀 더 우리 방송에 캐스터로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리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NLB 네가 할래? 제가 할게요 아니 어? 아니야 나도 좋아 어. MLB 캐스터를 그러면 동수형이랑 아니야 나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시청자만 확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바쁘게 영업을 하러 다녀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당근은 그때 그러면 당근은 나랑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좀 더 가벼운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능 프로에선 좋았는데 당군이 이제 NLB나 배틀로얄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좀 가볍게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좀 있고 근데 사실 우리는 원래 가벼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시청자들이 제일 가볍죠 가볍게 즐겨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거고 재미 근데 정말 장인어른이 딱이기 딱이거든 나는 장인어른 그 우리 EK 할 때 그 네 글자 듣고 나는 머릿속 이 모든 그림이 나는 완성이 딱 됐거든 어 뭐? 머릿속 그 장인어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 딱 이 그림이 딱 그려졌어 단군 빗돌 딱 가가지고 약 빨고 하고 하다 보면 요새는 카피디 형도 방송 욕심 많으니까는 더 얼쑤해가지고 뭐 얹을 거고 장인들이 나와도 엄청나게 멋진 플레이보단 내 생각이 그냥 난 별놈이니까 하늘에서 도와서 그게 그런 그림이 나눠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미치겠구나. 지금 완벽하게 지금 시나리오. 나는 들놈이라고 한 게 어디가 먼저예요? 그냥 둘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둘이서. 둘이 먼저요. 둘 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뉴메탈 연구소를 한 4회 정도 해보고 네. 반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니다 그러면 또 과감하게 뺄 줄도 알아. 장인어른을 주3회로 처음 는 맞다고 봐. NLB 주1회 하고? 맞지. 사실은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뭐하러 질질 끌어. 뉴메탈 연구소도 뭐 리플레이도 받아보고 애들한테 시켜도 보고 하는데 뉴메탈을 빼고 생각보다 재미없다 그러면 달려라 금장까지를 다시 한번 해보자. 아니지, 반응이 좋은 걸 해야지. 그러니까 뉴메탈 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새로움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어. 그게 대단히 어려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장인어른을 주 3회를 편성하고 수요일에 너랑 나랑 하고 화목을 얘네들이 해서 그냥 똑같은 걸 되는 걸로 해야지. 괜찮네. 아니 하지만 비교당해서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뉴메타 연구소에 대한 니즈는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가 망하지 않는 한 있을 수밖에 없어. 있긴 그러니까 있는 거 맞아. 뉴메타 연구소가 아니라 새로움을 추구를 한다. 새로움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모든 이 유저들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 유저들은 어떠한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뉴메타 연구소 잘 되면 잘 될수록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 뉴메타 연구소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솔랭에서 연습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요거는 새로움을 시도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하긴 해야 돼. 우리가 확인한 건 뉴메타 연구소는 1회를 하면서 확실한 거는 우리는 우리가 직접 플레이하는 것보다 중계하는 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맞아. 그리고 그게 우리가 더 잘하는 거고 다른 방송들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걸 놓고 뭐 이렇네 저렇네 하고 얘기하는 떠드는 거를 더 잘하고 그거를 더 잘하기 때문에 맞아. 사람들은 그거를 더 재밌어 하는 거지. 그래서 1회 보고 아 이거 우리가 직접 플레이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2회부터는 뉴메타 연구소는 다른 잘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얘네들한테 이거를 시키는 거. 당근아. 네? 이제 민희의 심정을 알겠니? 아, 저는 뭐 아무튼 아 이거. 지금이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잘. 왜? 모래시계. 심정 이해가 돼? 좋은 돼? 드라마지. 아무튼 뭐 당근도 그렇고 빗돌도 그렇고 동수랑 나랑 어쨌든 다 색깔이 있고 우리가 뭐 게임넷처럼 정말 이렇게 잘 갖춰진 교육을 받은 소림 누나나 용준 형님이나 잘 교육을 받은 뭐 이런 그 스타일의 중계들은 아니지만 그쪽에 비교는 사장님밖에 없는데요? 저는 우리는 아닌데? 아, 나 자기 경우도 다 신경 안 쓰고 그 캐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치 캐스터 근데 분명한 건 나도 표준어는 거의 80% 이상은 표준어만 구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표준어에 대한 부분은 근데 요새는 대세가 케이블에서도 표준어가 아니라 그냥 유행어 쓰는 분위기야 요새. 근데 그게 어쨌든 정확한 표현을 하느냐 정확한 발음을 하느냐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치. 우리가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80% 이상은 표준어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음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알고 나도 궁금했어. 근데 빗돌의 전투모 몇 호냐? 나 61호. 오 61호 빵머로 59호. 그렇게 큰 편 아니네? 큰 편이죠. 큰 편인데? 큰 편이지. 61호 평균 아닌가? 평균이 58. 내가 58. 내가 진짜 몇 호 썼더라? 형은 작고 20. 어? 아니 뭔 소리야. 이게 50몇 아, 몇 호 썼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다고 중요한 건 그래서 중계진에 대해서는 나이스게임TV는 굳이 뭐 나이스게임TV 색깔을 살리는 게 좋지. 62, 61호가 최대라는데? 최대는 아 그래? 63이 있더라. 뭐 특별히 뭐 나오겠지. 특수한 병사들을 위해서. 아 63도 팔더라고. 알았어 이제 넘어가. 중계진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 왜? 우리 얘기만 하고 끝내. 재미없지 그러면. 다소리? 아니 다소리 말고 아 온게임넷 중계진 온게임넷 해야지. 그럼 나는 용준 형님 얘기만 하지. 나는 해설자들은 각자 따로따로 맡아서 얘기하고 난? 나 민주이? 아 근데 그 얘기도 해야 돼. 민주이 민주이가 예쁘냐? 서유리. 서유리가 LOL 여신도 있어. LOL 여신이 누구냐? 어, LOL의 여신. 그리고 AK 올리기나 어떤 지금 난 강윤진. 그러니까. 강윤진 짱? 어떤 면? 강윤진이 누구야? 아리코스 프레로 유명한.
그 어떤 부분이? 스파이럴 캐치? 네. 아. 이런 거는 진지하게 예쁘잖아요. 아, 단순히 예쁜 거. 어떤 부분이? 아, 모르겠어요. 제일 예쁜 것 같아. 근데 아리 코스프레보다 그 니달리 코스프레 했던 그 스파이럴 캐치에 그분이 훨씬 예뻐. 실물로 화장하고 이런 코스프레 싹 지웠을 때는 아리 코스프레스 한 그분은 그 코스프레 한 것만 보면 되지. 되게 평범한. 전 평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평범하고. 형이 안 평범해. 그리고 그 니달리 코스프레한 그분 있잖아. 그분은 딱 봐도 완전 연예인 같아. 난 링트럴. 링테인데? 링테인 누나. 아 괜찮지. 머리 딱 녹일 때만 소리 함성 소리 나. 야 가지서 쓰러질라 그래. 이거 할 때마다 쓰러지는데 그 짤만 만들면 있다. 외국인들 그 축구 경기 같은 걸 이렇게 TV 슈퍼 보면서 막 아 이러고 있다가 그 짤방 바뀌면서 다 기겁하는 짤방 있잖아. 거기다 이렇게 딱 머리 넘기는 거 위에 보고 다 아 있는 애다 보니까 링트럴 선수. 괜찮은데? 나는 용준 형님을 얘기하면 뭐 용준 형님 말이 필요 없잖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그 게임을 게임의 100이잖아 1만 알아도 너무 중계를 잘해. 그 게임에 대해서 그 1만 가지고 정말 한 50은 아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칭찬이야? 근데 실제로 그 아발론을 온게임에서 아발론 리그를 했을 때 용준 형님이 나이스게임TV 사무실에 와서 빅돌한테 아발론 막 좀 배우고 마련 것도 했었거든.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노력이 어느 순간 딱 되면 아 이 정도 됐으면 됐어 그러면 그 순간은 게임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사실 노력 없이 그 자리에 갈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럼 용준 형님은 너무 타고난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용준 형님이 그 중계석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반듯한 외모도 그렇고 느낌 자체가 느낌 자체가 굉장히 모범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근데 사석에서 만나면은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 김지 형님이 사석에서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웃기고 자기 관리가 진짜 대단하신 거 같아. 그거는 확실한 거 같아. 자기 관리 프로 마인드나 이런 것들은 확실한. 어차피 이런 평가의 중심에는 용준 형이 있는 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용준 형님은 평가할 건덕지 없지 그게. 이걸 말하자면 지금 그 1분 30초까지 했던 거고 사실은 한 명을 위해서 지금 한 명을 아니고 난 김동준 해설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뭐 동준 아까 그러니까 특히나 잘하는 부분은 역시나 노력 엄청난 노력가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정말 근데 그거 대단한 거 같은 게 나이스게임TV에서 나왔던 이런 짧은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다 알고 얘기하고 이런 게 그걸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야기하는 빠돌이라니까 나이스게임TV 맨날 문자로 나한테 보낸다니까 졸라